금발을 사랑하는 소금쟁이 넘버 16, 소금쟁이 16호입니다. 환영합니다. 에너지가 넘치네요. 줌바 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? 원래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시작했거든요. 거의 제가 약간 느낌이 있다 뭔가. 네, 1세대인데 댄스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줌바를 했었고 중간에 또 운동을 많이 쉬었어요. 그래서 뭐 건강이 막 그 살도 막 찌고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 6년 전부터 다시 줌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 아직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. 와, 그러면 아까 이제 브레이크 댄스 말씀하셨는데 네. 저희가 좀 짧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? 브레이크 댄스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브레이크 댄스. 박남정이 나타났습니다. 야, 김정남이 나타났다. 현진영이 나타났다. 와, 잡시다. 와. 우와, 우와. 아니, 55세야. 그러면 진짜 그 현진영 씨 이런 분들보다 더 앞세대신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와, 이야, 정말 대단하시다. 한참 보면서 뭐 이런 거 따라하고. 한참 보면서 뭐 이런 거 따라하고. 박남정 씨. 멋있다. 정말 매력이 넘치시는 16호님.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소비 내역에서도 느껴지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줌바 파티를 가시네요. 줌바 댄스 입장료가 지금 10만 원인데 네.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? 보통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. 비싸다. 더 비싼 것도 있고요.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한 달 총 틀었을 때 한 10만 원 그렇죠. 안팎. 아, 근데 뭐 그럼 괜찮지. 한 달에 10만 원이면 괜찮지. 지출 항목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멋있는 게 주거비가 20만 원 나가는데 그 20만 원이 관리비인 거예요. 그러네. 작아여서. 작아여서. 야, 이거 멋있더라고요. 와. 식비가 25만 원인데 어떻게 식비 25만 원으로 어떻게 뭐 이슬만 드시고 사시는 건 아니죠? 어머님이 이제 뭐 반찬이나 국 같은 걸 좀 해주시거든요. 아~ 제가 그래서 주말에 가서 어머님 용돈이 또 따로 나가는군요. 어머님 용돈이 식비 대용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아~ 저기 예, 식재료비를 또 드려야 되니까. 합해서 이제 45만 원 나가는 거네요. 그래도 엄청나게 알뜰하게 생활하시네요. 진짜. 체육관을 차리는 게 제2의 꿈이라고 하셨는데 네. 그 어떤 종류의 체육관을 차리고 싶으신 거예요? MMA라고 해야죠. 그 종합격투기. 예, 예. 그게 되게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오픈하고 있습니다. 자,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저희 하이엔드 소금쟁이 잘 찾아오셨습니다. 은퇴까지 앞으로 7년 남으셨는데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희 필쌤이 딱 정해주실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도와주세요, 필쌤! 길이 왔어요. 은퇴 후 노후 고민 뭐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은퇴하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? 과연 얼마 정도의 생활비로 가능할까?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우리 16호님 혹시 노후에 생활비 얼마 정도 들 거다라고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계산은 안 해봤는데. 계산은 안 해보셨죠? 예, 예. 느낌상 얼마가 들 것 같다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할 수 있는 기준. 네.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나 이거 잘 들어야겠다. 이거. 네, 은퇴 전에 현재의 생활비에서 대출 이자와 교육비를 일단 빼십시오. 우리가 노후에 은퇴하게 되면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빼는 빠지는 거예요. 돈. 네, 자, 이걸 빼고 난 생활비가 순생활비라고 얘기합니다. 생활비. 네. 자, 우리 16호님의 경우에 대출이자도 없고 교육비도 없죠? 예. 네. 그러니까 200만 원이 그대로 순수 생활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16호님의 노후 생활비는 이제 딱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. 자, 첫 번째는 완전 은퇴를 하는 경우예요.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순생활비의 두 배 정도.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간다.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생각보다 많은가 하는데? 정말 많이 들어가죠. 정말 많이 들어가죠. 너무 많이 들어간다.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는 거야. 그렇게 되면은 줌바를 계속 하겠죠. 줌바를 계속 하겠죠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줌바를 하는 거야. 맞아요. 오히려 더 하실 것 같아. 그래서 두 배 된다. 두 번째는 반퇴를 하는 반퇴. 경우. 반퇴. 자, 이런 경우에는 1.5배. 얼마입니까?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. 세 번째는
여전히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. 지금 드는 생활비 200만 원밖에는 안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.